오늘은요, 닭가슴살, 머위, 또 백김치, 예, 또 고추 잡채예요. 닭가슴살, 머위, 예, 머위가 있죠. 머위, 또 백김치, 예, 백김치가 여기 있네요. 백김치, 머위 아주 사금사금한. 아, 백김치가 맛있어요. 이거 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예, 닭가슴살을 불고기 양념에 재인 다음에 당면을 이제 같이 재인 거에 같이 볶아서 이거 이제 그 익힌 다음에 이게 후라이팬에다가 이제 이 붉은 고추, 청고추 텃밭에서 따온 붉은 고추, 청고추를 이렇게 썰어서 양파, 자색 양파, 일반 양파 또 듬뿍 넣고 부추 좀 썰어서 넣고 닭고기 달 가슴살하고 닭 다리살을 뜯어서 이렇게 한 마리 이렇게 썰어서 양념해서 넣고 양파, 머위, 백김치, 부추, 붉은 고추, 홍고추, 청고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야채를 넣고 이렇게 굴소스하고 참치액젓하고 간장하고 식초를 넣은 그 닭가슴살 약간 볶아낸 거 당면하고 넣어서 이렇게 닭가슴살, 백김치, 머위, 고추잡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서 아주 맛있어요. 아주 맛있게 돼 있네요. 이 백김치에 아주 봄에 담은 백김치가 너무 아삭아삭하고 아주 익은 냄새가 아주 풀풀 나네요. 이 백김치가 같이 이제 이런 고기하고 겹쳐서 이렇게 익으면요, 고기보다 백김치가 더 맛있어요. 그리고 머위는 이렇게 콜레스테롤 같은 것도 낮춰주고, 이게 캔서 무릎 관절에도 좋고 체질 개선에도 좋고, 그래서 머위를 지금 이번에 많이 넣었어요. 머위 많이 들어있죠. 머위를 이렇게 구석구석에 많이 넣어서 고기가 이렇게 콜레스테롤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머리가 이렇게 소화흡수도 하고 탱성 관절염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죠. 또 살도 찌지 않고 아주 맛있는 닭가슴살, 백김치, 머위, 풋고추 잡채예요. 참그다 이게 텃밭에서 따온 거라서 더 보람이 있죠. 양파니 무슨 머위니 부추니 청고추, 홍고추 또 백김치 또 우리가 농사지어서 만든 봄에 담은 김치에다가 아무튼 뭐 닭은 늘 양파 같은 것도 자색 양파, 일반 양파 충분히 그거 한 거고 닭이야 이제 냉장고에 가득 이렇게 열댓 마리 사다가 얼려놓은 거니까 아무 때나 쓸수 있고 아주 이게 뭐 해조류하고 육류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렇게 냉동실에 얼려놓고 밭에서 푸성기만 뜯어오면 아무 요리나 될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푸짐하고 맛있고 건강에 좋은 먹거리죠. 아, 맛있겠어요. 이제 여기다가 삶은 떡볶이를 갖다 넣으면은 밥 대신 이렇게 잡채 한 접시 가지고도 충분히 먹을 수가 있어요. 삶은 떡볶이 같이 섞으면 더 맛이 좋아요. 쫄깃거리는 삶은 떡볶이를 같이 넣어서 섞을 거예요. 아주 이거 자체로만 먹어도 좋고. 또 삶은 떡볶이를 넣어서 같이 볶아 드시면은 한끼 식사로도 다른 음식 차리지 않고 그냥 잡채 한 접시에 탄수화물까지 곁들여서 아주 좋죠. 아시는 잡채예요.